성경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모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모니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모니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와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은 아몬의 통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이죠.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다시 일으켰고 정치적으로는 앗수르의 위협 속에서 국정을 참 잘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했어요.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으신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것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죠. 그것을 경배합니다. 그 아버지가 온전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지만 이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본성을 만족시킬 우상을 끝없이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의 삶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섭리도 대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하면 주님 섭섭합니다, 주님 서운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모든 그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소원만 더 커져 보이는 것, 사실은 우상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벌어질 수 있는 영적인 혼란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므낫세는요 아주 대놓고 히스기야의 길을 반대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척결한 우상을 다시 끌어모읍니다. 그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다시 바꿔놓습니다. 6절에서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바로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선적으로 뭡니까? 그를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회개의 길을 주셨건만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 길이 지금 내 본성을 만족시킬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주 단호하게 그 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그 힘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붙잡으면 사람을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줘도, 또 양심의 문을 두드리셔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완악할 때 내 마음을 중심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하나님 정말 그러기 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집부리면서 자기의 완악한 마음을 고집부리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결국 패망의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길이 열리는 거죠.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감정 속에 휩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휘잡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보내셨건만 그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상황을 내려치십니다. 내려치세요. 회개치 않는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통해서 치게 하심으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므낫세의 회개의 말씀을 기록함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어요. 므낫세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그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약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실패가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구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히 회개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죠. 므낫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 그렇게 나와요. 뭐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아내 따라 천국 가야지, 천만의 말씀. 신앙은 단독적인 거거든요. 단독적인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남편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므낫세가 왜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지 못했을까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큰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힘이 있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각자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세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각자 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덤으로 가는 게 없어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고백이 분명히 서 있을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패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건 은혜의 길이었단 말이죠. 은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작은 실패를 허락하시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닌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일어서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실패는 다른 게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 소유가 많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실패라고 하는 거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진짜 온전한 삶의 성공,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본문에 23절부터 25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 차례예요. 므낫세가 자기 하나님을 뒤늦게 발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아몬은 히스기야도 보고 그리고 아버지 므낫세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아, 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패망하는 인생,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나서 아, 내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아픔을 통해서라도, 슬픔을 통해서라도 나를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의 상황, 이 보이는 그냥 그 일들의 조각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는 인생, 특별히 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므낫세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실패는 가슴 아프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그 인생의 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